공부하기 싫을 때 대처법 탑 7. 입시덕 후. 공부하기 싫은 후먼들 주제 추천해줘라. 시작부터 퀴즈. 공부를 시작하려고 책을 펼치면 일어나는 현상은 어지럼증, 두통, 호흡곤란. 네, 모두 정답입니다. 오늘은 웬만한 약으로는 택도 없다는 공실 증상 극복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너랑 맞는 게 있겠지. 후. 근데 랭킹 들어가기 전에 역대급 소식 들고 왔어요. 나 입시덕 후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이 나왔다. 셀럽시덕 가자. 무려 입시덕 후 시리즈다. 그 1권은 내가 바로 K초딩이다 라고. 무슨 내용일지 궁금하지? 나도 그래. 초판을 사면 이미래 휩싸인 한정판 굿즈도 준다던데 도대체 예판 링크 올려둘 테니 확인해라. 나 먼저 사러 가야겠다. 그럼 이만 후. 더 뛰란 말이야. 탑7. 운동을 한다. 책상 앞에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몸이 베베 꼬일 땐 무작정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운동을 하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가 증가해서 집중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땀 뻘뻘 흘리고 나면 상쾌한 기분 드는 거 국룰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겠다 싶으면 일단 밖으로 나가서 땀 쫙 빼고 돌아와서 리프레시한 상태로 다시 공부에 집중해보자. 후! 이지! 탑6. 빡공 대신 쉽공. 공부하기 싫을 땐 쉬운 공부를 해봅시다. 세상에 쉬운 공부가 어디 있겠냐마는 평소에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이나 제일 재밌어하는 과목 하나씩은 있잖아요. 확실히 쉬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존감이 살짝쿵 올라갈 뿐만 아니라 재미를 느껴 집중력이 확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혹여 자신 있는 과목이 없다면 만만한 숙제나 가벼운 영단어 외우기 등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공부로 극복하는 거죠. 할 수 있겠나 제군들? Yes I can! 후! 문 열고 공부할래. 탑5. 문을 열어놓는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문을 꽉 닫고 공부하지 않나요? 이렇게 문을 닫고 공부를 하면 자거나 딴짓을 하는 경우가 거다하죠. 나밖에 없다는 편안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퐁퐁퐁 솟아나는 겁니다. 이럴 땐 문을 열어놓고 공부하는 걸 추천해요. 바깥 소리에 방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약간의 긴장감을 조성해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 방법을 쓰면 배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실 후. 핸드폰 못 잃어. 탑4. 핸드폰 멈춰. 공부 방해 빌런 중 3대 천왕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핸드폰. 순공 1시간 채우기는 어려워도 혼지작 3시간은 거뜬하게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땐 핸드폰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처리하는 방법엔 간단하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핸드폰 락 어플로 폰을 잠그거나. 두 번째, 이 영상에서 소개됐던 타이머 상자로 폰을 가두는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부모님께 잠시 맡기는 거예요. 아마 할 게 없어서 에휴 공부나 해야지 하게 될걸. 그럴 리가 없는데. 후! 노는 게 제일 좋아. 탑3. 그냥 놀고 온다.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공부가 영 안 되는 날이 찾아오면 다 던져버리고 노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같은 AI도 아니고 어떻게 매일 집중해서 똑같은 효율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보고 싶었던 거 싹 긁어모아서 원없이 해버린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다시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노는 맛에 빠져버려서 아 어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도 고? 하면 안 된다. 후! 중독서실에 오신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탑2! 줌 독서실을 연다! 혼자만의 의지로는 역부족이다. 역시 친구들과 함께해야죠. 공실 모드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친구 몇 명을 구해 줌으로 독서실을 열어봅시다. 초반에는 웃긴 배경도 깔고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다 이성적인 친구 하나가 야 우리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물꼬를 트면 그때가 바로 각 잡고 공부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누구 하나 떠들거나 딴짓 못하게 매 눈으로 감시하고 공부하다 모르는 게 나오면 서로 물어보기도 편합니다. 말 나온 김에 바로 실행해보자. 네? 뭐라고요? 같이 할 친구가 없다고요? 그럼 나랑 하자잉. 후! 아... 꿈. 탑1. 최고 최악의 미래를 상상한다. 공부하기 싫을 때 제대로 된 자극을 받으려면 내 미래를 그려보는 것만큼 짜릿한 게 없어요. 눈을 감고 최고 혹은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는 겁니다. 지금은 소소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 급상승을 이뤄낸 나, CC로 만난 애인과 워너비 캠퍼스를 걷는 나, 노무니 플랜카드에 이름이 걸리는 나 등 상상만 해도 광대가 올라가네요. 반면에 기말고사를 망쳐서 내신 복구도 못하고 원하는 학교에 합격은커녕 모험 지원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나, 헷갈려서 그냥 넘긴 문제들이 죄다 수능에 나와서 울며 겨자먹기로 찍은 나 등 최악의 상상도 해볼 수 있죠. 역시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좋겠어요. 후! 공부하기 싫은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이 중에서 하나 해보고 실제로 효과 있었는지 말해줘라. 그럼 구독하시고 공부하러 가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